오늘 해받고 성취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탄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 말씀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성탄주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다, 이 말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이 성탄절인 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뭐예요? 빨간 색깔, 초록색이지요. 이 빨간 색깔, 초록색이 뭐예요?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을 입었으니까,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니까, 추리가 초록색이니까, 추리.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추리. 그렇게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산타클로스와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그리말로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오늘의 현실. 그런데 이 성탄의 색깔이 왜 빨간색, 초록색이냐, 이거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빨간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와야 온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받을 죄악과 저주를 다 본인이 당하신 모든 죄와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이 초록색은 상록수가 1년 내내 변함없이 이 초록색을 띠며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색깔을 볼 때마다 날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성탄의 유일한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할 영적 자세. 아멘. 영적 자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또 한 가지 영적 자세가 뭐냐? 오늘 바로 제목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이 되어야 돼요. 성탄절 생각하면 너무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날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 이 기쁨이란 말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은 한마디로 뭐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그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늘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탄절만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의 영향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에서 12가지 저주, 영적 문제, 정신적 고통, 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이 저주를 당하다가 시큰 마귀 심벌은 귀신 앞에 노력감 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우리가 운명이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모든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놀라운 관계 회복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증거가 뭐냐? 평강 평화예요. 평강 평화. 참 평화로운 삶을 해방된 이제 완전히 사단 마귀에서 해방된 이런 자유 해방 누림을 살 수 있다. 이 책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전 세계는 팍스 로마나 이 로마 때문에 평화가 왔다라고 한 이 팍스 로마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그러한 이 평화이었는데 예수 그들 통해서 주어진 이 평화 팍스 크리스티나 이 크리스티나 영원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는 영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 영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뿐만 아니라 1년 내내 365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에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 욕심에, 내 야망에, 내가 가진 무슨 계획을 이루겠다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오늘 제가 무속 전문교회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무속인이 돌아왔다고. 무속인이 많이 우리 교회 돌아왔는데 오늘 무속인 된 지 얼마 안 돼. 내가 그 이 무속인이 영상을 제가 신내림 받을 때부터 짝두에 춤추는 것까지 싹 제가 다 봤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보고 안타까웠어요. 야, 정말 안타깝다. 너무 불쌍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쁘고 젊은 자매가 저렇게 귀신 앞에 잡혀가 저 고생을 신내리는 그 의미 자체도 고생이거든요. 무당들, 무속인들, 집들 보세요. 본인들 보세요. 얼마나 다들 고생합니까? 우리나라 무속인 대표 심진송 결혼 4번 했으면 4번 얼굴이 썩어도 그래 썩은 얼굴에 그 얼굴이 그냥 여러분 보셨잖아요. 한때 굉장히 떠들었거든. 그런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 얼굴이 없다고 완전히 사단에 당해가지고 썩은 얼굴 아십니까? 썩은 얼굴. 피부가 좋다 안 좋다 안 해.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당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 무속 전문교회에서 복음을 전개해서 우리 김전사는 영접식이 가지고 자매가 돌아왔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내 이 자매 소개시도 되나? 소개시도 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본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 예수 영접하고 무속인 생활 짧았지만 하다가 그 법당 다 스스로 손으로 깨고 오늘 같이 우리 전도팀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우리 이미연 자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환영합시다. 박수로. 한번 일어나 봐. 저기 계시다. 일어나 봐. 박수로. 환영합시다. 일어나 봐. 예. 제가 보니까 무속인 중에는 제일 미인이라. 그러고 유학파 출신이요. 10년을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10년 유학하고 거기 학위 졸업하고 그래 왔는데 뭐 때문에 그래 시달렸는지 이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돌아와 앉은 모습 제가 앉아서 딱 보니까 느낌이 딱 앉았는데 딱 본 느낌이 저분 같아.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도 무속하다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 이 지구촌보다 이 가양동 아파트보다 서울시 이 땅덩어리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적인 거 이거 땅에 있는 이거 다 후 부르면 다 날아가 버려. 어느 날 하나님이 해가 무슨 빛을 바랍니까? 해가 빛을 바랍니까? 해가 빛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몰라요. 빛이 있어요. 빛이. 빛이 있어라. 빛이 해의 빛 중에 해가 바다가 비추는 거예요. 그 바다 가지고 달이 바다가 우리가 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빛 수돕하면 이 우주는 얼음으로 쫙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이 사단이 이걸 모르도록 온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 문 닫게 만들어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만 계속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기독교 불신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오늘 성탄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고 성탄의 의미가 뭔지 막연한 선물 하나 받는 거 캐롤 좀 부르는 거 무슨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빌립보서 말씀을 지난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서가 강조하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기쁨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기쁨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기뻐할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선 서신이에요. 차디찬 감옥에서 그것도 쇠고랑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하루하루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 어느 순간에 이 로마 황제가 처형 한마디면 그날 끝이에요. 이 사형수기 때문에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쁨을 주는 환경이 전혀 아니라 도리어 불안, 조조, 염려 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었어요. 2022년 마지막 주일 여름 맞이해서 성도님들은 지금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 나오는 기쁨의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늘 돈의 욕심이라서 세상의 욕심이라서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평 원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입히고 있습니다. 기뻐할 것보다는 한숨 쉴 일이 더 많아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전히 환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올 2023년 새해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삶의 축복을 실제로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삼십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쁨의 이유입니다.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 썼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 바울 사역을 도왔던 이 사람들, 기도와 물질로 그냥 중심을 다해 헌신한 이 사람들을
이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빌립보의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진전이란 단어는 헬라 말로 프로코페라고 하는데 이 군대 용어예요. 주로 로마 공병대가 쓰던 용어예요. 프로코페.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해치고 나간다는 의미예요. 앞에, 내 앞에 장애물을 다 해치고 나간다. 당시 로마 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말을 끄는 전차였어요. 말을 끄는 전차, 이 전차 부대가 한번 쫙 휩쓸고 지나가면 전부 다 그 땅은 다 로마의 영토가 되는 이 놀라운 완전 정복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전차 부대가 제대로 활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도로요, 도로. 도로가 좋아야 돼요.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확실하게 도로를 탁 닦아 놓는 것이 로마 공병대의 역할이었어요. 로마가 세계사에 미친 공헌 중 하나가 뭐냐? 도 닦는 기술이요. 도로를 닦는 기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도를 잘 닦아놨던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유럽에 가면 그 당시에 닦았던 로마 공병대가 닦았던 도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썼는데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아무리 우리 앞에 험한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 모든 장애물이 막지를 못한다. 아, 로마 공병대가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세계적인 길을 다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복음 전파에 길을 막는 거 피하겠어요? 당하게요? 포기하겠냐고. 로마 공병대가 거침없이 길을 딴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아주 사실적으로 이 그야말로 다 펼쳐져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 처해 있지만은 복음은 그런 것에 결코 매이지 않고 도리어 더 큰 증거를 그렇게 보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던 로마 시위대 안과 밖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 시위대는 황실 권위대로 최정예 부대입니다. 일반 부대하고 로마 부대하고 달라요. 일반 로마 군인들 대단하지만은 일반 로마 군인들 정도가 아니고 지식적으로, 사상적으로, 실력으로 뛰어난 로마 정예 최고 엘리트 집단이 로마 황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실의 친인척들이 책임을 지고 지켰는데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이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그야말로 재판을 요청해서 탄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였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에 억울함이 있으면 로마 황제 직접 항소를 할 수 있어요. 상소를 할 수 있어가지고 상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그렇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다 하는 이 죄수는 대부분 다 중범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도망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했어요. 어떻게 특별 관리했냐? 이 엘리트 이 군인들이 말이요, 딱 네 사람이 와서 양쪽에 쇠고랑을 자기 손으로 같이 재수하고 찹니다.
양쪽에 두 사람이 차고 앉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딱 보초를 씁니다. 네 사람이 그렇게 이 제수 하나를 지키는데 6시간마다 사교대 합니다. 6시간마다 사교도 하니까 4416 16명을 바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앉아서 만나는데 이들이 다 엘리트잖아요. 바울도 엘리트잖아요. 바울 뭐 가브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막 수재 중에 수재지요. 요즘 말하면 박사, 문학 박사, 철학 박사, 법학 박사, 박사면 몇 개 될 정도로 능력 있는 이런 실력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 바울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들하고 속으로 자고 있으니까 뭐 어디 뭐 각 피하지도 못해요. 그대로 얼마나 복음을 멋있게 증거했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다. 뭐 하나님이 친히 밥상을 차려놓으니까 뭐 바울 뭐 참 마음대로 앉았어. 뭐 바울 입에서 그 주옥 같은 복음이 쫙 나오니까 이 사람들 감동 안 받겠어요? 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니까. 더더구나 얼마나 호기심 나는 말을 멋지게 했겠어요. 바울이, 그 유식한 바울이. 그러니까 엄청 영향을 입힌 거예요. 이때 바울에 의해서 증거된 복음이 로마 심장부를 찔렀다 그랬죠. 로마 심장부를 찔렀다. 그 증거를 바울이 빌립보 4장 22절에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끝인사를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언급을 하지요. 가이사의 집이 어디예요? 로마 황궁이다. 가이사가 황제니까 로마 황궁에 로마 황제 가족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얘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는 상태에 있는데 복음의 전진은 계속되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 더욱이 자신이 갇힌 것을 보고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그야말로 이 갇히니까 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기쁨을 얼마나 이 내용을 듣고 기뻐했던지. 영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이 사건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전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한데 전진, 뭐 문제 왔을 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아 내가 이 일에 복음 전파한데 유익이 되지 않을까. 개척할 때 내 친구가 예? 수용로 교회에서 당시 제가 청년회 회장하고 총무를 했던 이재호 집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내하고 버스 전도를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같이 둘이서 했는데 이 친구가 내 개척할 때 서울에 이제 발령받아 서울에 와서 우리 교회 잠깐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하루는 그러더라고. 전사님 개척했다니까 자기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딸내미가 어린 놀이터에 놀다가 남자아이가 돌에 맞아가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이거 하나는 이거 왜 내립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저 집을 구원하라. 그래서 그 사건 가지고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가지고 우리 딸을 어떻게 할래? 이 찢어놨는데 이거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사정사정을 하니까 그 아들 집에서 한마디 했대요. 이번 주일날 나와 교회 같이 가면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그 가정을 데려왔다고 내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손에 안 봐야지 내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는 걸로 사용해라. 복음 전파의 전진으로 응? 모든 것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복음이 전진이 되니까 자기가 갇혀 있지만 전진이 되니까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모든 문제 사건 다 바울은 복음 전파로 다 연결한 거예요. 복음 전파에 어떤 문제가 와도 아 이거 복음 전파에 도용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언제나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뭐요 마음이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있죠. 감격이 있죠. 이런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확고한 기쁨입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내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인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째 부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상태 되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대신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열정을 가지고 올인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바울이 이런 부들은 이제 우호적인 관계지만 좋은 관계였지만 다른 부류는 바울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바울과 관계 사이가 안 좋은 바울이 갇히니까 잘 됐다. 저 봐라. 바울이 이제 갇혔으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개해서 갇힌 저 바울이 복음을 못 전개하니까 배가 아프도록 그냥 배가 아프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자 이래 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체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막 시기 질투를 해도 나를 그렇게 뭐 좀 배 아프게 만들려고 너희들 그래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된다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모든 생각과 관심이 뭐예요?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관심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우리 생각과 관심이 오직 복음에 맞춰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직 복음에 안 맞춰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나는 왜 불안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삽니까?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복음에 맞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참 복음의 진리만 전파된다고 하면 자신은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미워서 하든 좋아서 하든 그것을 아무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표현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현재형 표현과 미래형 표현이 같이 연결됐죠. 기뻐하고 현재지요. 기뻐하노라 미래형.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확고한 의지입니다. 확고한 의지. 그만큼 확고한 기쁨을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기쁨 소유.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탐나도 사단은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탐났다고 이단 면직 당해가면서 그렇게 이 전도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중에 또 무슨 자리가 있죠. 자리가 있는데 자리 좀 섭섭하다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사단이 또 공격해요. 또 공격해. 결론 났다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공격해. 또 갈등 이렇게 만들어. 사단이 주는 공격 당한 사람 특징이 뭐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뭔가 불평해요. 늘 부정적이에요. 사단에 당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이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하이든이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폐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기쁨이 없는 건 이유 없이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변명해 한번 소용없어요. 평안이 없다. 이유 없이 당한 거예요. 간단한 진단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폭발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폭발하는 기쁨.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지요. 말 안 할 수 없지요. 우리 무속 전도팀이 제일 전도의 땅끝이 어디예요? 사단에게 잡혀 사단 신부라는 무속인이잖아요. 그게 땅끝입니다. 사실은 그 현장에 가서
그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거기에 자존심을 세워서 되겠어요? 무속인들이 얼마나 전도가 무시한 줄 아세요? 입구도 못 들어 소금 팍팍 뿌려버려요. 그러지. 그런 현장 속에 그래도 영혼 불쌍했어. 막 구중물을 뒤집어 세워도 뒤집어 쓰면서도 그 영혼이 불쌍했어요. 아멘. 이게 담나온 사람이 결론 낸 사람이 하는 자세예요. 아무나 못하지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조금만 무시한다 싶으면 그야말로 기쁨은 그냥 분노가 막 속구치 오르지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장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 스타트만 운동이에요. 스타트만. 여러분 사실요, 저도 이 청년 때 전도왕 전국에 집회 다닐 정도로 전도 전거를 가지고 했지만 전도하면서요, 전도하면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못해요. 그 기쁨 말로도 크 기쁨. 여러분 99마리 양을 두고 일부러 한 마리 양을 찾아는 목자 신명 아십니까? 그 한 마리 찾고 이런 양 찾아왔을 때 그 가시에 끊겨 은근히 끊쳐가 꼼짝도 못하는 그 양을 찾아가 어깨에 메고 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거 아시죠? 그 주인의 신명 아시냐고요? 잔치. 그래서 여러분 신명에 잔치가 일어나라고 스타트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인 1조 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오늘 아침 7시까지 2354조, 이 3인입니다. 3인이 2354조, 2인조가 238조, 혼자 신고해서 1조가 그 52, 그래서 2644조가 3인 1조 구성으로 지금 보고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 전능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영혼구원이에요. 여러분 소원은 돈이겠지만, 여러분 소원은 건강이고, 여러분 소원은 출세고, 여러분 소원은 여러분 이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이 복음의 열정, 이거 딱 맞추면요, 하나님의 방향 맞추면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세요. 그 제가 처음 하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다 알아서 다 주시, 알아서 다 주시. 구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목사가 돈 달라 합니까? 목사가 무슨 양심이 있지? 목사가 복음 증거를 세우지 목사가 돈을 달라 하겠어요? 하나님 돈이 없으면 돈 주세요.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주세요. 아멘. 다 주신다고. 어? 건강 달라 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다 주세요. 영원한 살 주고세요, 오빠. 뭐 질문 있어요?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3인 1조. 어떻게 쓰든지 장결자 교회로 불신 영혼, 사단에 당하고 있는 저의 불신 영혼, 하나님 떠나 있는 저 불신 영혼,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불신 영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저 종교인들 불러내는 플랫폼으로.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3인 1조가 되면요 좋습니다.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좋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나와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어몽유 함께 하느니라. 이상하지요. 한 사람도 우리는 기도해 혼자 기도해도 되지요. 혼자 하나님 기도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두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두세 사람. 삼겹줄 두세 사람. 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3.1조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뭐합니까? 강단 포럼하고. 그래서 포럼하면서 영적 타겟팅을 해야 될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만날 대상자들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만나면 갈 수 있도록 의논하고 우리가 이렇게 스타트만 운동을 하고 3.1조 구성해서 언약적 도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든지 생명구원, 복음 전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동기 없습니다. 불신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 사명이요, 구원받은 나의 사명이요, 성탄을 선물로 받은 나의 사명이라. 영의 모든 성도들
복음 전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분명히 붙잡고 모두가 다 생명 살리는 확고한 기쁨의 맛을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프톨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단어가 아니고 존 눌린이라는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업가가 선물을 말하는 기프트에다가 학문을 의미하는 로지를 그렇게 합성해서 기프톨로지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선물학이에요. 선물. 학종에도 선물학이 있다. 선물학. 이 룰린은요, 기프팅 이 컨설팅 회사를 룰린 그룹이라고 창업해가지고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그 노하우를 말했는데요. 기업가들에게 한 번쯤 당신이 선물 받은 고객 입장에 한번 써봐라. 고객이 한번 돼봐라. 당신이 고객이라면 쓸모없는 싸구려 장식품 재고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오래된 상품을 받고 기분이 좋겠느냐?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선물 받고 싶지 않겠느냐? 이 고객의 마음이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기업과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 기프톨로지는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선물을 받는 경험을 상대에게 줌으로써 그 인생의 멋진 기회가 열리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성탄이 무슨 뜻입니까? 성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프톨로지예요. 이야, 하나님이 내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 이 가문의 저주가 끝나고 이 불자 상태에서까지가 끝나고 구원받는 축복 이후까지 내게 온 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짝 선물, 그것도 우리 인생의 180도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다. 놀라운 선물. 이 선물을 받은 그 기쁨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전자면 알겠어요? 이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귀신이 좀 미련을 둘 거예요. 계속 좀 괴롭힐 거예요, 한동안은. 저도 기도했어요. 또 기도해 줄 거예요. 이재현 자매가 귀신을 모셔가지고 무당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예수 영접했다고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냥 안 나가요. 계속 괴롭혀. 계속 괴롭혀. 한동안 괴롭힙니다.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방시키고 아멘. 추방시키고 계속 24시간 귀에다가 그냥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찬양 듣고 메시지 듣고 찬양 듣고 메시지 들으면서 속에 있는 모든 허감을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찬양의 능력 아십니까? 악신이다, 악신이. 사울이 악신이 들렸는데 다윗이 와서 찬양을 기타 치며 찬양을 딱 부르니까 악신이 떠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마음속에 막 음령이 일어나고 막 마음속에 막 상처가 일어나거든. 찬양 들으래, 찬양. 찬양 들으면 이상한 허감이 쫙 물러가 버려요. 물러간다니까요. 말씀 은혜를 받으면 쫙 물러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국내는 전도요, 해외는 선교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에 이사시 감사하면서 불신 영혼들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는 성탄의 전파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 왜 내가 그 기쁨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지, 그 기쁨 속에 있어야 되는지 알고 이 기쁨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 영혼들에게, 저 실종한 영혼들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